안녕하세요, 철영입니다. 제 꽃가게인데요. 예쁜 꽃들을 보여드리면서요, 제가 다이소 용품을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이소 용품을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종류 일단 오늘 또 사왔는데요. 꽃들부터 먼저 구경하세요. 이렇게 꽃섞음젖수 있고요. 이쪽에도 그리 식물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난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다이소 용품들이 아주 편리해요. 많이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꽃들을 구경하세요. 꽂이도 많이 해놓고, 여기는 또 이렇게 예쁘게 거울이 있습니다. 이렇게 난들도 올려놓고요. 모스 종류도 있습니다. 오점난. 얘는 리카스테라고 멋있는 아이예요. 짠. 보여드릴게요. 제가 꽃집에 다이소 용품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오늘 지금 또 몇 개 사왔는데요. 이런 분 있죠? 이런 화분도 팔아요. 이 화분에 받침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분에다가 여기는 제가 홍콩 야자. 이 아이를 여기에 딱 심을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땅 받고 또 얘를 심을까 고민 중인데요. 두피고사리예요. 얘를 심어도 예쁠 것 같아요. 그쵸? 깨끗하게 너무 예뻐요. 오늘은 화분을 하나 사오고요, 얘를 하나 사오고 또 어항도 하나 사왔어요. 이런 어항에 제가 수경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쁘다 어항이 생긴 어항도 있고요. 요 아이는 석곡 리카스테 난 종류예요. 난인데 수경재배는 이렇게 해놓으면 예쁘죠.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사각도 있어요. 사각 난도 있어요. 뭐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수경재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용품들이 많이 필요해요. 되게 예뻐요. 깔끔하고 무게도 약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와인잔도 있어요. 이렇게 수경재배 해도 예뻐요. 수경재배 하면 이렇게 아니 속이 훤히 보이니까 뿌리 나오는 것도 보이고 잎이 나오는 것도 보이고 너무 편리하게 예쁘게 키울 수 있어요. 제가 수경재배를 영상에 많이 올렸었는데요.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거는 거울은 양면 거울이에요. 이렇게 다이소 용품이 아주 편리합니다. 이 거울은 사용한 지 제가 몇 달 됐습니다. 양면으로 있으니까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물조리개, 얘는 사용한 지 1년이 됐어요. 그때 2,000원인가 줬는데요. 지금도 더 예쁜 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1년을 써도 말끔해요. 꽃집에 사용하는 용품들이. 그리고 요런 아이도 있어요. 깐통에 이렇게 식물을 넣으면 돼요. 요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주 다양하게 예쁘죠. 오늘 사온 거는 또요, 화분이랑 위생 장갑도 사왔어요. 100개, 또 100매 이렇게 들었죠. 100매인데 1,000원이에요. 1,000원 되시죠? 100매에 1,000원이면 제가 손해 볼게요. 말끔한데요?
괜찮아요. 일회용은 충분히 포크예보다 훨씬 재료 싸네요. 그리고 또 침대도 하나 사왔어요. 다이 침대인데요. 다이 1,000원입니다. 이렇게 조금 좁은 공간에 좁은 공간에 이렇게 탁 세워서 밑에도 놓고 위에도 놓고 이렇게 하면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다리도 용도가 괜찮고요. 오늘 좀 밥은 여기 이제 철망 철사예요. 철사라고 적혔는데 이렇게 철사는 꺼내서 이렇게 꽃을 이렇게 기울어지는 꽃을 기대 주면 됩니다. 이렇게 꺼졌고 하나 꺼내서 제가 손으로 한번 아주 단단하고요. 그리고 위에 거리를 심을 할 때는 이렇게 금방 휘어져요. 이렇게 휘어서 거리에 걸면 됩니다. 저는 좀 많이 걸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앞뒤로 이렇게 휘어서 거리 심을 걸어도 되고요. 이렇게 화분이 꽃이 넘어지면 이렇게 대를 세워서 화분에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용도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이거 1,000원에 몇 개 들었지? 6개 들었어요.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사용하고 있는, 여기, 롤팩. 롤팩도 여기, 몇 매지? 300매에요. 300매 2,000원이에요. 이것도 용도가 좀 많아요.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바퀴가, 이게 조금 작은 것도 있고요. 큰 것도 있어요. 화분이 무거운 화분은 여기 얹어서 살살살 밀고 가면 돼요. 제가 무거운 화분이 많아서 이렇게 밀고 다녀요. 다이소 용품. 이런 거 2,000원씩 합디다. 지금 얘들은 제가 사용해서 녹이 약간 썰었는데요. 많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거의 1년을 사용해도 이게 바퀴가 고장도 안 나고요.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사온 게 있네. 여기. 요런, 꿀팁인데요. 몸풍지예요. 이제 가을이 조금 추워지고 있는 겨울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가게가 제가 여기 문에 틈새가 많아요. 그래서 초겨울 되면 얘를 바르고 이제 봄 되면 떼는데요. 이렇게 틈새 이거 뭐지 스폰지 방음 테이프라고 적혔어요. 방음 테이프라고 적혔는데요. 이렇게 떼서 양면을 쫙쫙 붙이면 깨네요. 바람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두 개나 샀습니다. 짠. 모든 용품이 집에 필요한 거 있으면 다이소를 한번 이용해 보세요. 제 가게는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편리한 용품 꽃집에 애용하는 용품들을 보여드렸습니다. 한번 애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초롱이었습니다. 또 봬요.